안녕하세요. 3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 크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전능하신, 또 사랑 있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각기 다른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의 뜻을 표현하는 한 가지. 곧 하나님, 우리가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입니다. 자, 이 음악, 그 악기, 악보, 음악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시끄러운 음악이 듣기 싫은 음악이 되어줄 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음악이 한 가지 뜻으로 한 가지 화음이나 아니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작곡가가, 연주가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연주한다라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다운 화성, 멜로디, 그 멜로디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꾸밈음들이 생겨지고 화음들이 생겨져서 아름답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마음으로 연주를 한다면 곧 하나의 지휘자, 그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서 악기가 커졌다가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또 어떤 악기가 리드를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다른 악기가 리드를 하고 그렇게 지휘자의 의도에 의해서 연주가 되어질 때는 아름다운 소리지만은 지휘자가 의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낸다거나 크게 했다거나 아니면 또 잘못되어진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그 악보대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한다라면은 그것은 시끄러운 음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연주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 악기마다 그 조율을 하고 또 이제 또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를 연습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듣다 보면 참 정말 너무나 난장판 시끄러운 소리, 응? 여기저기 삐삐삐삐삐삐 막 그냥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정말 읽기가 거북한데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그 보면대 그걸 딱딱딱 치면은 일순간에 소리가 다 줄어들고 지휘자의 그 지휘봉에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언제 그 난장판이 되었는지 그 소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연주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이죠.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이따가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지휘자의 의도에 의해서, 지휘자에 의하여서 그가 연주하고자 하는, 그 인도하고자 하는,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그 악기, 음색, 또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기 다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하나하나 보면은 그 악기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은 각기 다양한 소리가 나오지만 그것이 지휘자에 의하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됨이죠. 그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하나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자 하는 각기 우리들의 목소리 음색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뜻, 이 뜻으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이라도
내 것, 내 이름, 내 만족, 내 삶. 이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지휘자가 지휘 앞에 하고 있는데 지휘자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깨칠 뿐더러 그 예배를 어찌 보면 방해하는 것이 되어지죠.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그만 내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8장, 요한복음 17장, 잠언 14장,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되어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죠. 하나. 그렇죠? 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주,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라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신명기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율법사에게 율법을 그 이제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분명히 주는 하나라는 것. 오직 한 가지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 하나님 하나라는 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라는 하나, 같은 존재 이유를 가졌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그런 존재 의미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두가 한 가지 마음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 하나의 뜻을 가진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모이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뜻과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곧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이나 또 믿는 사람들 뜻이나 같아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것, 이것도 다한 가지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이러한 주제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에 한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서 모든 만물, There is no one besides him. There is no one, no other things, other God, anything besides him.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 로마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창조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의 존재, 그 존재 목적인 하나님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래서
것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인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의 뜻으로 한 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금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뜻을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됨으로 하나됨 안에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 주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시죠. 이 교회의 공동체. 어떻습니까? 하나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진 한 가지 존재, 한 가지 이유로, 뜻으로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이유, 뜻이 무엇입니까? 만일 살아가는 이유와 뜻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곧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오직 이 세상에 한분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애쓰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면서 그래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